네, 안녕하세요. 구해줘골프TV입니다. 많은 아마추어분들 그리고 독학골퍼분들은 레슨을 받지 않고 혼자서 연습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면서 연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골프는 감각적인 운동이다 보니까 느낌적인 레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레슨은 최대한 느낌적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 스윙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 공식처럼 어떻게 쳐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나 제가 다음 영상에서 공을 무조건 똑바로 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동작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져야 가능할 거예요. 알림 설정 꼭 해놓으시고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을 먼저 치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측면에서도 네, 제가 이렇게 공 두 개를 쳤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뭐냐면 스윙을 할 때 제 클럽이 무조건 위아래로 움직이게끔 공을 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백스윙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손이 가슴 앞에 있어요. 그리고 팔로우 스루 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무조건 손은 가슴 앞에 있어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백스윙 잘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제가 정면으로 돌아오면 지금처럼 앞에 있어요. 팔로우 스루도 마찬가지로 치고 나서 돌아오면 무조건 손은 제 가슴보다 앞에 있게 돼요. 다시 공을 똑같이 쳐볼게요. 백스윙 올라갔어요. 돌아오면 어디 있죠? 가슴 앞에 있어요. 그쵸? 이 상태에서 팔로우 스루 마찬가지로 돌아오면 어디 있죠? 가슴 앞에 있어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백스윙 만들어 놓고 돌아오면은 제 손 어디 있어요? 가슴 앞에 있죠? 다시 백스윙 만들어 놓고 팔로우 스루 돌아오면 어디 있어요? 가슴 앞에 똑같이 유지가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죠? 손은 위아래로 다니고 몸은 좌우로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백스윙을 얼만큼 돌아가던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가슴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공을 칠 때 핸드 퍼스트 손 위치가 왼쪽 가슴 밑으로 떨어져요. 헤드보다 왼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일자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갔을 때 살짝 사선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일자가 아니고 사선이에요. 이 상태에서 몸통이 돌게 되면 정확한 백스윙 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셋업 잡고 올라가면 어떻게 손보다 헤드는 오른쪽에 있죠. 이 상태에서 백스윙이 만들어져야 돼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손 위치는 가운데가 아니고 왼쪽 허벅지 안쪽 왼쪽 가슴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손 그리고 클럽은 위아래로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하는 샷은 뭐냐면 백스윙 넘어갔다가 돌아오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전 어디 있었죠? 앞에 있었죠? 여러분들은 옆에 있어요. 전 앞에 있고 백스윙 올라갔을 때 쭉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가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백스윙은 모양은 되게 비슷하게 간 것 같은데 돌아오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치고 나서 돌아오면은 앞에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은 치고 나면 어딨죠? 여기 있단 말이에요. 가슴이 정면을 봤는데 그럼 손도 내 가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당겨져 있어요. 저는 샷을 할 때 몸통이 돌면서 손은 위아래로만 계속 움직인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팔이 당겨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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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계세요. 일단 백스윙 할 때 가슴 앞에 있지 않고 뒤로 쭉 붙어버리는 사람들은 클럽을 끌고 올 수가 없어요. 끌고 오지 못하면 거리는 당연히 안 날 거고 방향성에서도 손실을 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 스윙을 보면은 제 팔은 가슴 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그대로 돌아오면 얼추 끌고 오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끌고 온 포지션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백스윙 쭉 올라갔다가 팔을 뒤로 당겨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그대로 돌아오면 어디 있어요? 가슴 앞에 있어야 될 손이 지금 따라오지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끌고 와서는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애초에 백스윙을 했을 때 당기지 않고 몸 앞에 있었다면 그냥 돌아오면 잘 끌고 온 포지션이에요. 근데 백스윙 갔다가 당긴 사람들은 그냥 돌아오면 끌고 온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스쿠핑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뭘 연습하냐면 내가 자꾸 스쿠핑이 나니까 계속 끌고 오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됐죠. 스쿠핑은 우리가 내려오면서 나오는 동작이기 때문에 자꾸 밑에서 고치려고 하는데 절대 다운스윙에서 고치는 게 아니고 백스윙에서 고치는 거예요. 백스윙 올라갔다가 이 상태에서 돌아오면 가슴 앞에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다시 내려왔을 때 우리가 따로 어떤 큰 동작을 하지 않아도 지금 임팩트 포지션이 제대로 나와 있죠. 그런데 백스윙 쭉 돌아갔다가 다시 정면으로 돌아왔을 때 팔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클럽이 이쪽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이 공을
리듬을 맞춰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풀어내야지. 그렇죠. 그럼 자꾸 다운스윙에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이 끌고 오는 연습만 계속 하는 거예요. 고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됐어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50m 달리기를 해요. 한 명은 50m 앞에 있고 한 명은 50m 뒤에서 시작을 해요. 그럼 시작하는 순간 게임은 끝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백스윙 올라갔을 때 애초에 출발선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핸디캡을 스스로 가지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시작하는 순간 이미 끌고 온 포지션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핸디캡을 뒤에다가 주고 시작해요. 여기서 이 사람을 쫓아오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연습은 더 빠르게 달려야겠다, 스윙을 어떻게든 고쳐내야겠다가 아니고 여러분도 똑같이 50m 앞에서 시작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안쪽이 아니고 앞에서. 그래야 클럽이 최단 거리로 내려올 수가 있겠죠. 백스윙 올라갔다가 멀리서 오는 게 아니고 멀리서 끌고 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최단 거리에 있어야 바로 내려올 수 있어요. 뒤로 당기게 되면 오는 길이 굉장히 멀어져요. 최단 거리로 몸 앞에서. 정면도 마찬가지, 백스윙 갔을 때 멀리서 오는 게 아니고 최단 거리, 몸 앞에서 떨어져야 돼요. 백스윙. 그쵸, 이런 식으로 스윙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수직 낙하라는 레슨을 할 건 아니지만 최근 몇 개월 전에 수직 낙하라는 영상이 굉장히 많이 유행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수직 낙하를 못할 거예요. 백스윙 올라갔다가 가슴 앞에 있는 사람들만 수직 낙하를 할 수 있어요. 정면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수직으로 진짜 말 그대로 내릴 수 있는 사람들만 수직 낙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대부분은 몸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당겨져 있어요. 백스윙 측면에서 보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일로 당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수직 낙하를 하게 되면 어디로 떨어지냐면 일로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수직 낙하를 하고 스쿠핑이 되고 계속 끌고 가자니 왼쪽 어깨가 막혀버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우리가 스윙은 이렇게만 생각할 거예요. 플랫한 낮은 스윙 그리고 업라이트한 높은 스윙, 이거 두 개만 있다고 생각을 해줄 거예요. 낮은 스윙은 백스윙 올라갔을 때 이런 식으로 백스윙이 찍혀요. 그쵸? 그리고 높은 스윙은 올라갔을 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스윙이 나와요. 그쵸? 근데 정면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몸 앞에서 높아진 거예요. 낮은 스윙은 이렇게 올라간 거고 높은 스윙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올리면 올릴수록 수직으로 낙하시키는 느낌은 더 직관적으로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윙할 때 나는 낮은 탑을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대신에 돌아왔을 때는 가슴 앞에 있었어야 돼요. 난 높은 탑을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돌아오면 똑같이 가슴 앞에 있어야 돼요. 낮은 탑으로 공을 한번 쳐볼게요. 측면에서도. 그렇죠, 지금 탑이 낮은 탑. 그리고 높은 탑으로 샷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높은 탑, 낮은 탑 어떤 걸 하더라도 제 손은 가슴 앞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낮은 탑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더 밑으로 당기지도 않았고 높은 탑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더 하늘로 번쩍번쩍 들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제 가슴 앞에서만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샷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공을 하나 놓고 여러분 예전에 똑딱이 배워보셨죠? 골프 처음 치실 때 하나, 둘, 기차킬처럼 그대로 움직이는 이 똑딱이, 여기서 하나만 추가해 주는 거예요. 손목이 꺾이는 하프 스윙, 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하프 스윙. 백스윙 올라갔을 때 알파벳 L, 치고 나서 똑같이 알파벳 L자, 이 두 개가 나오게끔 해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알파벳 L자를 만들더라도 이건 안 돼요. 지금 가슴이 정면을 보고 있잖아요. 가슴이 정면 보면 손 어디 있어야 돼요? 똑같이 정면에 있어야죠. L자를 만들 때 이게 제대로 만들어진 L자예요. 돌아왔을 때 가슴 앞에 있는지, 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잘못된 L자예요. 가슴이 지금 정면을 보고 있는데 제 손이 어디 있어요? 왼쪽으로 당겨져 있죠? 여기 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치고 나서도 L자가 나오지만 몸이랑 같이 돌아가서 다시 정면으로 돌아왔을 때 지금처럼 제 가슴 앞에 클럽이 위치해 있을 수 있게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쵸, 측면에서도 우리 똑딱이에서 손목만 꺾이고 다시 치고 나서 반대로 손목이 꺾일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손목만 꺾이는 게 아니고 손이 항상 내 가슴 앞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지금처럼, 지금처럼 백스윙 때 손 가슴 앞. 그렇죠, 치고 나서도 손 가슴 앞. 돌아오면 가슴 앞. 계속 이 이미지를 가지고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적어도 이 동작을 훈련하실 때는 스윙만큼은 이 동작 이해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프로님이 한 스윙은 L2L 하프 스윙만 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스윙의 전부 다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풀스윙이라는 것은 백스윙 올라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몸통만 더 회전된 상태를 우린 풀스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상태에서 팔로우스로 넘어갔을 때 이 동작 있죠? 여기서 정면 보면서 팔만 접힌다면 피니쉬예요. 팔로우스로 해서 피니쉬로 넘어가는 동작이 큰 스킬적인 걸로 넘어간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 상태에서 팔 접으면서 몸만 돌렸단 말이에요. 그쵸? 이 스윙을 이어서 해보면 L자 만들어주고 몸통 살짝 회전, 다시 L자, 그리고 정면 보면서 회전, 팔로우스로 해서 회전. 이 이미지가 한 번에 그려지는 거예요. L자 만들고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팔로우스로 L자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 피니쉬로 넘어갈 때 새로운 어떤 동작을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공 날아가는 곳으로 회전하면서 팔만 접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윙을 할 때 팔로우스로 만들어졌으면 이 상태에서 정면 보면서 피니쉬, 다시 돌아오면 여기에요. 이거 피니쉬, 지금 팔로우스로 피니쉬 한 번에 넘어갔죠? 그대로 돌아왔으면 저 여기 있었어요. 피니쉬, 팔로우스루. 이렇게 L2L이라는 동작에서 회전 조금 추가되고 회전 조금 추가되면서 백스윙 탑이 만들어지고 피니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연습해야 돼요? 백스윙 올라갔다가 돌아오면 가슴 앞에 있는지, 그리고 팔로우스루 넘어갔다가 돌아오면 가슴 앞에 있는지, 그 다음 추가되는 게 백스윙 탑, 그 다음 피니쉬예요. 계속 이것만 반복. 백스윙 돌아와 보는 거예요. 혼자 점검하는 거예요. 백스윙 만들고 돌아왔을 때 가슴 앞에 있는지, 치고 나서 돌아왔을 때 가슴 앞에 있는지, 지금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서 백스윙 올라갔다 돌아오면 정확하게 손 위치는 왼쪽 가슴, 그리고 헤드는 조금 뒤에서 따라온 느낌, 이게 끌고 오는 샷이에요. 그렇죠? 셋업 잡고 샤프트가 일자로 서 있는 상태에서 일자로 올리는 게 아니고 핸드 퍼스트가 된 상태에서 올라갈 거예요. 그럼 손은 헤드보다 더 앞쪽에 있는 포지션이 나오게 돼요. 네, 오늘 이렇게 스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느낌적인 레슨보다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직접 모양만 따라하면 되게끔 레슨을 진행을 했어요. 오늘 진행한 레슨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거의 대부분 지키지 않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크게 어려운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연습장에서 연습 많이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영상은 제가 공을 정말 똑바로 보낼 수 있는 페이스 컨트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했던 동작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조금씩 따라해주셔야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